오늘의 국어 복습 놀이는 바로 스피드 게임입니다. 갈수록 어려워지는 오늘의 게임. 같이 해볼까요? 각각 사실 이견이 적힌 카드를 한 장씩 받아주세요. 이 카드는 나중에 또 쓰이니 국어책에 잘 보관해주세요. 선생님께서 화면에 한 문장을 띄워드릴 거예요. 문장을 잘 읽고 사실인지 의견인지 속으로 빠르게 생각한 뒤 사실이라면 사실 종이를, 의견이라면 의견 종이를 들어주세요. 1라운드는 한 명이서 하는 게임, 2라운드는 두 명, 3라운드는 세 명이서 진행합니다. 즉, 라운드가 올라가면서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납니다. 하지만 사실 종이와 의견 종이는 각각 한 장씩 밖에 없고 사람만 늘어납니다. 따라서 종이를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지니 게임의 난이도가 점점 더 놀라가겠죠? 따라서 여러분들은 라운드가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사실 혹은 의견 카드를 잡으면 돼요. 마음이 급해서 제대로 조건을 안 읽고 틀린 카드를 골랐다면 나를 뺀 나머지 친구들만 점수가 플러스 1점이 됩니다. 이제 게임을 해봅시다.